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면파고다 박시토익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클레오체 강사입니다. 여러분 시험 잘 보셨나요? 자 오늘은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 오늘 시험 보시고 나시고 나면 푹 쉬시고요.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대부분의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에서 가채점을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예요. 그 가채점도 한번 해보시고요. 그리고 여러 강사들이 하는 총점도 들어보시고요.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실로 오시면 제가 총평을 해드릴 거고요. 꼼꼼하게요. 자, 그래서 이제 뭘 하셔야 되나. 점수를 딱 보니까 점수가 나왔어. 그럼 이제 여러분 본인의 갈 길을 가시면 됩니다. 자,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 점수 좀 안 나왔어. 그럼 이제 다음 시험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요. 아니면 본인이 가채점 한 걸 바탕으로 점수가 얼마나 모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을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